자, 이번 경기는 삼성 썬더스와 한솔레미콘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 우선 경기 시작 전에 양 팀의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전 경기에서 우선 한솔레미콘 선수들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였죠. 네, 네, 뭐 지금 뭐 이게 보면 대표적인 이성준 선수라든가 네. 뭐 누가 봐도 잘 아는 유명한 선수들이 포함이 돼 있고 해서 한솔레미콘의 무난한 승리가 뭐 예상이 됐지만은 뭐 불의 일격을 당한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양 팀의 라인업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삼성 썬더스 강바일, 홍승규, 전영준. 자, 박민우 선수가 나오지 않았고 정준수 선수가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솔레미콘 이승준, 이현승, 김동우, 석종태, 주기는 정희원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선수 중에서는 지금 한솔레미콘 6명의 선수가 일단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4명의 선수 주기난, 석종태, 이승준, 정희현 네, 네 명이죠. 여기 이현성 선수, 김동호 선수가 빠졌네요. 자, 한솔레미콘 선수들 이승준 선수가 스타팅을 먼저 하지는 않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삼성 썬더스 선수들이 유니폼을 이제 상의를 받고 입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뭔가 마음가짐에서 자, 이제부터 네. 시작이다. 네. 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네요. 네, 첫 게임에 뭐 불의 일격을 당했지만 네. 네 뭐 이번 게임 심기일전에서 프로팀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 네. 네. 2점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강바위 선수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자,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주기란 자, 정인의 패스 그리고 자, 석종태까지 불발됐습니다. 자, 전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바로 중계석 옆쪽에서 주기란 선수가 계속 손동작으로 이렇게 푸는 몸을 푸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주기란 네, 몸을 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경기에서 한솔레미콘의 컨디션이 몸이 굉장히 또 무거워 보였기 네.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주기란 선수는 원래 국적이 홍콩입니다. 네. 홍콩 사람인데 홍콩 국가대표 출신이죠.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농구의 선수의 꿈을 이루고자 네, 한국에 와서 능지대학교를 거쳐서 네, 프로에 입단을 했다가 네, 지금 3대3 농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강바위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현재 1대2 자, 골 밑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다시 가져오면서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교체를 진행한 한솔레미콘 삼성 썬더스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전영준 우중간 2점 림 통과합니다. 상당히 자신감 있게 던져봤고요. 3대3 동점. 석종태 패스 그리고 네, 지금은 지금 속임 동작으로 조금 밈 쪽으로 네, 들어갔으면 했는데 한솔레미콘의 현재 공격 루트는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한솔레미콘은 지금 뭐 아까보다는 조금은 뭐 움직임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때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움직임 없이 그냥 슛을 시도하는 이점 슛을 시도하는 네, 그런 부분들은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움직임 없이 해버리면은 뭐 우리 팀 선수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은 쉽게 볼 수익권을 가져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주기란 선수의 컨디션은 상당히 또 좋아 보이고요. 아, 네. 아, 블록슛 석종태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강력한 블락슛 이후에 아, 지금도 패스기를 잘 읽었어요. 이 장면이었습니다. 블락슛 시원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석종태 페이드어웨이 득점. 강바일 그리고 홍승규 전영준 선수가 슛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저 선수가 슈팅 능력은 좋은데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그 링으로 돌진하는 드라이빙 동작이 뭐 그렇게 뭐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 선수 지금 구성을 보면은 지금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정준수 선수? 네,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죠. 정준수가 파고듭니다. 정준수 선수가 해야 됩니다. 네. 네, 나머지 선수는 뭐 강바일 선수도 밖에서 지금 슛만 시도하는 형국이고 지금 저기 전영준 선수도 네, 슛을 위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벤 맞고 나옵니다. 정유현, 이승준. 자, 페이크 동작 그리고 스텝 밟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승준. 이승준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차라리 어차피 높이로 상대가 안 되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간격을 주면서 슛을 갖다가 그냥 차라리 그냥 주는 부분이 낫습니다. 저렇게 뭐 덕인 모션에 속게 되면은 편안하게 저렇게 득점을 갖다가 줘버리는데 네, 2점 출시 나왔죠. 네. 자, 점수는 5-8 석점 차가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그리고 주기란 자 빙글 돌면서 순간적인 더블팀 반칙이 선언됩니다. 한솔레미 콘의 분위기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전 경기에서는 모두가 무거워 보였는데요. 확실히 한 경기를 치르고 나니까 선수들의 밸런스 자체가 조금 돌아오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주균환이 준비합니다. 셀투 실패. 리바운드 이후에 정준수, 앞에는 정의연. 어렵게 던져봤는데요. 리바운드 과정 석중태가 가져옵니다. 2점 슛 들어갑니다. 석중태 블락슛 그리고 공격까지 석중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강바일 선수의 득점. 네, 네, 한솔림프 선수들은 지금 상당히 흥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리듬으로 지금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볼을 뺏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라인 밖으로 이동 후에 블락슛. 지금 홍이 나오고 있는데 리바운드는 삼성 썬더스 또 한번 가져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자, 홍성규 선수가 볼을 마지막에 잡았는데 우선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삼성 썬더스의 공격. 자, 블락슛과 함께 분위기가 한솔 레미콘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우선 삼성 썬더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지금 팀 파울도 좀 여유가 있고 네. 그래서 주기란 앞에는 전영준 그리고 홍승규 더블팀 외곽 빼준 뒤에 왼쪽 안쪽 파고듭니다. 이승준 왼손 레이업.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승준 선수한테는 네. 그냥 슛을 주는 게 낫습니다. 저렇게 윙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충돌 이후에 따뜻한 네.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승준. 네. 굉장히 매너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점수는 7-11 넉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합니다. 골밑 아쉽게 실패. 강바일. 자, 외곽으로 빠져나왔던 이승준 바운드 패스. 정현이. 이것은 던져 이것은 던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던지면 지금 뭐 링이 아주 뭐 바깥 부분에 맞으면서 나갔지만 지금은 검지를 보셨지만 링 아래쪽에 선수들이 리바운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괜찮을 슛입니다. 저는 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시간도 많이 남질 않았고. 자, 홍승규의 2점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 약간의 네. 손을 사용했어요. 정의연 조금은 좀 네 괜찮습니다. 조금 위험한 반칙이 나왔죠. 네. 자, 곧바로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7-11 자유투 성공. 석점 차로 좁히는 삼성 썬더스. 주기란 정의연 빙글 돌면서 정의연 안 네, 들어갑니다. 없죠. 자, 밖으로 빠르게 우측 코너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패스 연결 그리고 굿패스입니다. 홍승규 굿패스. 네. 자, 지금 공격 루트는 너무나도 깔끔했는데요. 그렇죠.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보시기 아주 그 매끄럽지 않습니까? 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오펜스 파울 같은 느낌이 좀 나왔는데 지금 약간의 상의를 하면서 네 지금 뭐 들어간 동작에서 지금 엘보가 상대방을 가격하는 듯한 네,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죠. 자 이 반칙과 함께 분위기는 삼성 썬더스가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어떤 뭐 득점이 하나 더 나와주면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점 시도 네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편하게 가져오는 석종태 그리고 죽이는 반패스 다시 석종태 골 밑을 공략합니다.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추가자유 투 석종태 선수 아주 좋은 공격을 보여주네요. 이 어느 스포츠를 진행하든 간에 항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한솔레미콘도 자 삼성 썬더스에게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석종태 추가자유 투 네, 아쉽죠. 네. 자, 실패하면서 라인 밖으로 나옵니다. 강바일 파고듭니다. 그렇죠. 배서 오른쪽 네, 그렇죠. 그리고 던집니다. 네 그렇죠. 자 오랜만에 한번 던져봤어요. 안 들어갑니다. 전영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슛을 많이 시도를 안 했는데 지금 슛을 시도하고 링을 맞으면은 다시 샷클락이 리셋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급할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포지션, 좋은 타이밍을 갖다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금 급하죠. 작전 타임 선언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4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점수 차이 3점입니다만 뭐 전혀 뭐 승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네, 그런 시간대와 점수입니다. 네. 자, 꿀마카트 휴식 이후에 삼성 썬더스의 한솔레미콘의 공격이군요. 그 전에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공격권이 네. 넘어갑니다. 이승준 그리고 주기난 이승준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차례 막혔는데요. 어? 볼을 네. 놓칩니다. 오! 자, 선수의 안전이 약간은 위험했었는데요. 자, 다행히도 경기는 진행. 그렇죠. 속도를 네, 올리면서 정준수. 아주 좋은 백도어컷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두 점 차까지 좁히는 삼성 썬더스. 오! 네. 굉장히 굿, 잘 긁었는데요. 굿집했습니다. 네. 네. 자, 석종태 수비 그리고 빙글 돌면서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슛이 들어갈까요? 네, 홍승규. 없습니다. 네, 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면 완전 네, 들어가면 결정타가 될 수 있었는데 완전한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었는데 네. 네, 그것이 일단 뭐 불행히도 에어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정 하나하나에 네. 선수들이 조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자,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네. 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맞습니다. 이승준 네 지금 네, 미스매치입니다. 네 디펜스할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석중대 선수가 뭐 상당히 몸싸움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정준수 외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다시 공격을 만들어가는 한솔레미콘 주기란 자 골 밑에서 더블팀 올라가는 과정 아 테블린이 네. 선언됐어요. 자 지금은 조금 지금 뭐, 허무하게 공격권을 네, 넘겨줍니다. 뭐 험블 상이 좀 나왔죠. 네. 나왔는데. 자 좀처럼 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주기난 정의현 하이포스트에서 한번 던져봤는데요. 높게 떴습니다. 리바운드 서브 터치아웃 됐는데 자우성 경기 진행 전에 작전 타임이 또 한번 요청됐습니다. 네, 네. 요청했습니다. 네, 뭐. 정말 뜨거운 경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 볼이죠. 삼성 볼 같은데 네.
점슛이 우선 두 팀 모두 쉽게 지금, 이뤄지지 네,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게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점 슛 확률이 네. 좋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오늘 뭐 첫 게임인 그렇지만 두 팀 모두가 이제 인사이드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홍승규 짧게 핸드오프 정준수 앞에는 석중태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자 파고들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은데 강발 방향이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네. 네, 지금 패스가. 이승준의 패스가 슛이 네 들어갔더라면 아주 네. 좋은 장면이 오른손으로 빠르게 네. 얻어놓는 네, 강바이 네. 좋은 득점입니다. 예. 그 저 슛은 지금 이승준 선수 네 들어갔네요. 이승준의 2점이 터집니다. 홍승규 자 강바이의 아쪽 카운터를 저렇게 해야죠 저렇게 네. 네. 자 공간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곧바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승준의 바운 패스 석종태 네. 자 터프샷 성공합니다. 그렇죠. 잘 속였어요. 정준수 굉장히 주고받는 싸움이 치열한데요. 네, 여전히 네, 네.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네 좋은 패스입니다. 반칙 선언되면서 추가 자유투를 가져오는 한솔레미콘 네, 지금 뭐 지금 선수 각자가 한 번씩 다 볼을 가지면서 만져보면서 네. 좋은 타이밍에 네, 고메트로 대시하는 정의현 선수에게 네,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공격 패턴 자체도 너무나도 깔끔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승준의 2점 슛 이후에 삼성 썬더스가 잘 따라갔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과일 홍승규 약간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어렵게 밖으로 빼준 뒤에 석중태. 그렇죠. 또 들어가겠죠. 네. 저 선수는 뭐 네. 리바드 홍승규 정준수 그 전 상황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팀 파울도 네, 삼성이 많네요. 네. 지금 현재 6개. 네. 그다음부터는 또 자유투가 주어지는데. 그렇죠. 네, 불리한 상황입니다. 4점 차 쉽지 않습니다. 2점 슛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 상황. 자, 네, 과연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안 들어갔어요. 약간의 희망을 갖고 정준수가 한번 또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아쉽게도 림을 외면합니다. 주기란 자 공격 네, 리바운드까지 승부가 승부가 어느 정도 이제는 네,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기운 것 같습니다. 네 5점 차 그리고 홍승규 왼손 안 들어갔고요. 반칙 선언됩니다. 44.4초를 남겨둔 상황. 자유투를 준비하는 홍순규. 자, 성공했고요. 14대 18. 이승준. 주기란 곧바로 시도. 자, 리바드 이후에 아무튼 상당히 높게 됐는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네. 안 들어갑니다. 더 던져야죠. 뭐 방법이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좌중간. 자 지금 네. 외곽슛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영준 선수도 이제는 그렇죠. 계속 시도해야죠. 전영준 선수 던져야 됩니다. 네. 네,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상으로 한솔레미콘이 결국 자. 파울 트러블을 유도해냈고 자유투 투샷을 준비하는 주기란 1구 들어갑니다. 네, 뭐 2점 뭐 투드로 투샷인데 네. 이 슛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2구는 불발.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석종태의 파울. 아, 지금 심판이 본부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한솔 레미콘 쪽에 지금 시간이 조금 흘러갔어요. 아, 네. 반칙이 선언이 됐는데 네, 네. 시간 문제 때문에 네, 시간이 흘러가서 13.7초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에어볼이 나옵니다. 주규란
자 공격을 진행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부재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삼성 썬더스와 한솔레미콘의 경기. 자 결국 자 한솔레미콘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이승준 선수에게는 또 뜻깊은 경기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후배들과 경기를 치렀던 이승준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KSA 체대입시학원과 그리고 한양대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네. 뵙겠습니다.